안녕하세요. 와룡신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풍수라고 하면은 음택과 양택으로 나눠지는데요. 음택은 음한 기운, 즉 귀신이 사는 집, 산소자리를 말하죠. 양택은 양의 기운, 움직이는 거, 산 사람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집의 풍수를 보는 거, 집터를 보는 게 양택인데, 오늘 제가 약간 비음기가 올라와서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맹맹거리는 게 있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요. 양택 풍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면 요즘에 인테리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내가 사는 집, 내가 자는 방, 부부가 쓰는 방, 또내 아들이 공부하는 방. 또 식구들이 같이 식사하는 주방, 아니면은 다가를 나눌 수 있는 거실. 요즘에 주부님들께서 굉장히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데, 이왕이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한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해서 얼마 전부터, 몇해 전부터 굉장히 풍수 인테리어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풍수 인테리어는 말 그대로 풍수와 인테리어를 접목시킨 거. 내 주변 환경과 또 내가 사용하는 소품들, 가구들을 적절하게 방향과 위치, 색깔 등등을 맞춰서 고려해서 우리 식구들, 내가 더 행복하게 살수 있고, 더 건강하게 살수 있고, 더 많은 재물들을 모으면서 살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풍수 인테리어를 하는데, 뭐, 옛날처럼 방위를 보고, 방향을 보고, 집을 사고, 터를 닦고, 할수 있는 게 그런 조건이 좋지 못하잖아요. 서울 한복판에도 빽빽하게 건물들이 들어 앉아 있고, 뭐, 빌라도 그냥 촘촘히, 뭐, 닭장처럼 막 탁탁탁 붙어서 있으니까는 무슨 뭐, 방위를 선택함들 뭐가 좋겠어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를 두고 내가 나한테 맞는 풍수를 적용해서 최대한 그 터에서 좋은 기를 불러들이고, 좋은 기가 또 발산이 되고, 좋은 기가 저장이 될수 있는 터를 만들면 된다. 그게 명당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맞먹기 나름이다. 명당을 만들어 가는 것도. 그래서 요즘에는, 주변 환경이 너무 빽빽하고, 아파트도 너무 고층도 많고, 또 빌라들도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 있으니까는 웬만해서는 방향을 보고 들어가기는 힘들거든요. 이 양택 풍수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딱 집에 들어가면 어디가 제일 먼저예요? 현관이잖아요. 그래서 현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 거예요. 현관이라는 거는 재물과 복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길목이잖아요. 그래서 현관에는 첫 번째 현관에는 문을 현관에서 들어와서 제일 정면에다가 거울을 놓는 거는 굉장히 금기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거울이 뭐예요? 반사하잖아. 그래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가도 반사가 돼서 돌아서 다시 나간대요. 그래서 현관에서 정면으로 보인 데는 큰 거울을 두지 않는 게 좋고요. 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보통 요즘에 새로운 빌라나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거 보면은 현관에다 거울을 두죠. 왜? 신발장이 있잖아. 신발장이 뭐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거나 왼쪽에 신발장이 있거나 있으면은 신발장 문에 보면 다 거울 하나는 다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현관에다가 거울을 두는 거,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보더라고요, 풍수에서. 그런데 집 안에서 나가면서 오른쪽에 거울이 있는 거는
재물운을 상승시켜 주는 거고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왼쪽에 있는 거울이 있는 거는 명예와 건강운을 상승시켜 주는 효과가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데다가 거울을 두는 게 안 좋아. 좋은 기운이 돌아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로 보면은 오른쪽에 거울에 있는 거는 재물운을 상승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고, 또 왼쪽에 거울이 있는 거는 명예운과 건강운을 상승시켜 준대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나는 돈도 벌고 싶고 명예도 가지고 싶고 건강도 해주고 싶어. 양쪽에다가 거울을 두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아니요. 굉장히 흉한 거예요. 양쪽에다가 거울을 두는 거는 굉장히 좋지 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해. 응? 오른쪽에 두면은 돈복을 불러드린대. 금전운이 들어온대. 왼쪽에 두면은 명예가 오고 건강해진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다 가지면은 큰일 나. 그 다음에 현관문이 있잖아요. 현관문은 일단은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게 중요해요. 현관문에 손잡이 같은 데다가 액세서리 달고 막 헝겊으로 씌워놓는 것도 풍수로서는 되게 안 좋은 거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관문, 일단은 들어오는 현관문이 막 빡빡하게 열린다. 여닫을 때마다 무슨 큰 소리가 나고 듣기 좋은 안 좋은 소리가 난다. 그러면 좀 투자해서 고쳐. 소리 안 나게. 그래야지 돈복이 온다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여닫기 힘든 문은 고쳐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관 타일은 항상 청결을 유지시키는 게 좋대요. 왜 보통 보면 현관에 들어오면 타일이 다 깔려 있잖아요. 현관 타일이 지저분하면은 출세운을 막을 수 있대.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닌가? 손님이 들어왔을 때도 최고 먼저 딱 이 집에 들어와서 보는 데가 현관인데 신발 벗을 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바닥을 보게 되잖아. 그게 지저분하면은 쪽팔리지 않나? 풍수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그러니까 당연히 깨끗하는 게 좋지. 깨끗해야지 출세길이 열린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관에다가 바퀴 달린 거 두지 말래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래. 쉽게 말해서 현관은 들어오고 나가고 기의 통로인데 이곳에다가 그 현관에다가 뭐 자전거, 카트, 뭐 킥보드, 유모차 이런 거 바퀴 달린 걸 두면은 식구들이 상처나거나 사고가 나는 우려가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바퀴 달린 거는 유모차나 뭐 킥보드나 쇼핑카트나 이런 거는 창고나 베란다 한쪽 구석에 보관하고 쓸 때 꺼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현관의 조명을 밝게 하면은 굉장히 좋다네요. 보통 보면은 전기요금 아끼려고 어두운 조명을 사용하거나 뭐 못 내려고 좀 심한 거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관의 나쁜 기운을 현관에 집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현관 조명을 밝게 하래요. 그래서 나쁜 운을 막아라. 특히나 재물운을 좋게 하려면은 보조등을 또 달아서 더 밝고 예쁘게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해라네요. 그러면은 재물운도 상승하고 우리 집안에 나쁜 운이 들어오는 걸 또 막아주기도 한다니까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현관이 좁거나 해가 안 드는
집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아파트도 촘촘히 짓고 뭐 빌라도 막 따닥따닥 붙여서 지으니까는 그럴 때는 굉장히 조명도 굉장히 밝게 하고 밝은색 배치 가구를 배치해 가지고 좀 넓게 보이게 하는 것도 있고 환하게 보이는 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효과도 나니까는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현관하고 거실로 들어오는데 또 중문이 하나 있으면은 굉장히 좋대요. 그 중문이 있다고 하는 거는 행운이 들어온대요. 왜냐면은 현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중문이 있잖아요. 그리고서 넓은 거실이 나오잖아. 그게 마치 크게 보면은 복주머니 같은 구조래. 그래서 굉장히 재물이 모아지게, 복주머니 안에 돈이 들어가듯이 재물이 우리 집에 모이게 되고 늘려가게 된다. 뭐 이런 풍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재미삼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양택 풍수에 대해서 조금 짓거려 봤는데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암튼간에 그리고 여러분들 뭐 풍수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일단은 첫째는 청결 깨끗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쓸고 닦고 정리정돈 잘하고 그러면은 뭐 다 좋지 않을까. 암튼간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